골칫덩이였던 돼지 분뇨를 재탄생시키는 기술부터 극한 환경에서도 구애받지 않는 신개념 농업기술까지 환경을 생각한 특별한 농업기술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경상북도 영주시 드넓게 펼쳐진 광활한 밭을 누비는 트럭 발견 이곳저곳 종횡무진하며 뭔가를 뿌리고 있는 모습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친환경 우리 대비 비료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료요? 예.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비료. 이 비료엔 다른 것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이거는 원래 영주에서 돼지 분뇨로 퇴비 만든 거예요. 돼지 분뇨로요? 네. 오구라! 돼지 분뇨가 비료가 될 수 있다니! 악취와 오폐수 문제로 늘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돼지 분뇨! 바로 이곳이 돼지 분뇨가 비료로 재탄생되는 곳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돼지 분뇨로 퇴비를 만든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이게 돼지 분뇨로 만든 퇴비입니다. 그런데 가축의 분뇨로 비료를 만들면 냄새가 나진 않을지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발효 과정과 보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피디님 한번 냄새 맡아보시겠어요? 저요? 한번 맡아보세요. 예. 냄새가 안 나죠? 전혀 냄새가 안 나네요. 네네. 그렇다면 돼지 분뇨로 어떻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걸까?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때 대형 트럭에 연결된 기다란 배관. 영주 관내에서 수거한 돼지 분뇨고요. 여기서 50% 정도는 퇴비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수거한 돼지 분뇨들이 일제히 향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지하 저장소인데 돼지 분뇨는 다른 가축에 비해 수분량이 많아 비료로 활용되기가 어려웠다는데. 분뇨를 수거해서 지하 저장소에 저장한 후 우리 원통 밀폐용 발효조로 펌핑을 통해서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효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어라, 이건 흡사 모래 같기도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정체는 바로 왕겨였는데. 왕겨를 분뇨랑 섞어서 온통 발효제에 넣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돼지 분뇨의 수분 조절제 역할을 하는 왕겨. 이 왕겨는 분뇨와 만나기 전 잘게 분쇄해주는 작업이 필수라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왕겨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분쇄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분 흡수가 잘 되고 토양과 퇴비가 잘 섞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쇄된 왕겨는 돼지 분뇨와 만나 커다란 원통형 발효조에서 발효를 거칠 차례.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가 있단다. 바로 목초액. 이 목초액은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학적인 탈취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인 탈취제입니다. 또한 발효 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자의 밀폐형 발효 공법. 최근 환경 문제가 산업 전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된단다.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메탄은 제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CO2, 이산화탄소는 전체 평균에서 한 600 정도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이 처리 시절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판단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또한 축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 문제도 해결했다고. 지금 이 시설의 경우에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악취의 발생에 대한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전혀 폐수가 한 톨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효조에서 7일간의 속성 발효를 끝낸 분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포크레인으로 분뇨를 이리저리 옮기는데 바닥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 수분을 완전히 날아가게 한 뒤
약 15일간의 완전한 부숙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완전한 돼지 분뇨 비료가 탄생한다. 필요한 거는 그대로 다 액비로도 쓰고 불필요한 거는 대기로 다 증발돼요, 수분은. 그래서 100% 자원화하고 무방류 무학치입니다. 불필요한 암모니아, 메탄가스, 이산화산소는 제로화가 됐어요. 돼지 농장의 축분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오폐수 문제. 하지만 기술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원화해 결국 비료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1년에 축분이 한 800만 톤 나오는데 600만 톤은 대액비로 만들어가 처리를 합니다. 그 대액비도 신공법으로 만들고 남는 200만 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자원화해야 된다. 바이오가스를 만든다든지 그 비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자원화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술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을 생각해 만든 돼지 분뇨 비료. 시중에 일반 비료와 구별되는 기특한 점이 또 있다는데. 여기는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각가지 다 들었지만은 화학비료는 유기물 함량이 없습니다. 대부를 이렇게 매년 넣어줌을 이래가지고 땅심을 잃지 않고 땅을 살려가면서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쓸모없이 버려지기 일쑤였던 돼지 분뇨의 재탄생. 환경의 선순환을 위한 기술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술 죽였어요. 내가 세계 환경 정책에 부응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서울시 강남구. 안으로 들어가니 무언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보고 계셨어요? 저희가 키운 작물들이 잘 자라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물들이요? 예, 이게 저희가 직접 키운 작물들입니다. 쇼케이스를 가득 채운 푸릇푸릇한 채소들. 그런데 이 많은 양의 채소들을 직접 키웠다니 대단한데요? 일반 농업과는 달리 사람이 물을 주거나 흙을 갈지 않아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과 흙을 갈아주지 않아도 된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IoT 기술로 이런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신개념 조립형 농장. 개개인의 설정에 맞춘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관리자 개입 없이 맛과 영양 성분까지 조절할 수 있단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런 기후 변화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같은 고품질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작물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고. 작물 재배의 첫 단계 바로 발아인데 건강한 발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인공 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씨를 심으면 그 뿌리가 잘 생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배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폐기가 될 때는 자연 생분해 될 수 있는 그런 배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아부터 수확까지 완벽한 환경 제어 시스템 아래 키워지는데 근데 작물들을 이렇게 수직 형태로 쌓아올린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인공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빛을 각 층마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위 면적당 좀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내리쬐는 태양빛이 아닌 LED에서 나오는 빛만으로 식물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원래 태양빛은 모든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는 빛인데 저희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붉은색 계열, 파란색 계열의 파장대만 추출을 해서 거기에 맞는 LED를 조합을 해가지고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온도 센서와 에어컨으로 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곳곳에 팬을 설치해 온도의 편차까지 최소화시켜 균일한 생장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작물이 생장을 할 때 잎에 생기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깨줌으로써 작물이 잘 숨 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약이 필요 없는 100% 수경 재배 방식은 작물을 깨끗하게 길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 사용량 또한 90% 이상 절약할 수 있단다.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편리하기까지 한 신개념 농업기술로 혁신부문상까지 수상했다는데 저희의 농장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전 세계 혹은 극한 기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품질의 작물들을 공급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기술로 끊임없이 자원을 선순환시키며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기술자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응원하겠습니다.